2시간 절여준 히카마입니다. 국내 최초 히카마 석박지 개봉박두. 히카마가 잘 절여졌습니다. 말랑말랑 이렇게. 맛 한번 볼까? 소금에 절인 히카마. 왔다 이거. 맛있는데요? 이거 장난 아니다. 무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절인 다음에 물기를 쫙 뺐어요. 이렇게 해서 무하고 이 히카마하고 섞어서 석박지를 만들 건데, 이거는 누가 따라 하지 마세요. 네, 특허일 거예요. 잘 절여진 히카마하고 무에, 저는 조금 달콤한 걸 좋아하니까 설탕 조금 넣고요.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둔 양념. 미리 준비하기는 무슨 준비를 해요. 옆집 김장하는 데 가서 얻어왔어요. 여기 너무 많으면 짜지지 않을까? 저는 그 석박지 통영 가면은 먼저 충무김밥, 충무 쪽으로 가면 충무김밥을 이렇게 좋아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석박지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석박지도 먹어보고 싶고, 히카마 종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히카마로 석박지를 하면은 어떨까? 맛있을까? 맛없을까? 그죠? 와, 좋은 냄새 난다, 이거. 흥분 내는데요?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해요? 저 못해요. 근데 석박지도 먹고 싶고, 히카마로 한번 해보자, 이런 엉뚱한 발상으로. 야, 먹음직스럽다 이거. 괜찮죠? 야, 침 넘어가는데? 설탕을 넣어서 조금 달콤할까요? 야, 이거 대박이다.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. 저 특허낼 거니까. 진짜 이거 대박이다. 카마를 무가 뭐 무다. 이 카마 어딨어? 이것도 무고. 오, 히카마인가? 한번 먹어봐야지. 먹어봐야 맛을 알죠. 이거 대박이다. 히카마를 절이면서요, 물기를 좀 많이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진짜 맛있다. 히카마 석박지. 한번 내가 특허 내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. 특허 내면 뭐 드시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.